안녕하세요. 별성 컴퓨터의 별컴 지기입니다. 오늘은 2,100만 원대 딥러닝 컴퓨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들어가는 스펙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의 제온 골드 6128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32기가 총 8개 256기가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3090 무려 4개나 들어가고요. 똑같이 커스텀 수정을 해서 워터블럭을 씌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파워는 2000W 파워 써야겠죠.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의 C612 세이지 제품입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을 사용할 건데 그냥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로 총 팬이 1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SSD는 총 2테라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작업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제 너무나 간단한 작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2100만원대 커스텀 순행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에 보신 것과 똑같이 너무나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하기 뭐 무섭거나 손이 많이 가서 귀찮거나 하실 것 같으시면 저희 벨컴에 의뢰하시면 되시고요. 공인비는 30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30만원에 이 정도 코리스카 낼 수 있고 테스트까지 전부 다 해주는 벨컴에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냉각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처음에 냉각수가 펌프를 통해서 나오고요.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가 뜹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그래픽카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전부 다 시켜준 다음에 이쪽 바깥으로 외장 라디에이터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뜨거워진 냉각수가 이렇게 라디에이터 총 9열을 통한 다음에 식혀진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통한 다음에 CPU를 들어가서 식혀주고 나와서 들어가서 식혀주고 다시 펌프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4열 2개 이상 되지 않으면은 열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열을 잡아줄 수가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이 그래픽카드 워터블럭에서 변형이 생깁니다. 변형이 생겨가지고 녹아서 흘러내리게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그쵸.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니까 뜨거워지니까 얘가 변형돼가지고 그래 변형돼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죽겠죠.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4열 2개 이상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놈을 옮길 때 옮길 때가 중요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를 뺄 수 있다고 설명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외장 라디에이터는 들어가는 인하고 아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인이고 어디가 아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빼게 되면은 냉각수가 흐르나요? 막 궁금해 하고 보시는 있는데 전혀 흐르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따로 더 사야 돼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하나의 단가가 5만원 넘어가요. 5만원, 5만원, 5만원. 이거 내기만 20만원 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컴퓨터만 따로, 외장 라디에이터만 따로 옮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꽂을 때는 다시 이렇게 밀어주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다. 너무 잘 만들었죠. 그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아 너무 밝아 나 어떻게 쓰고 싶어 그러시면 저희가 리모컨을 같이 들어요. 리모컨으로 끌 수도 있어요. 한번 끄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CPU 워터블록하고 인디게이터 그리고 그래픽카드에서 전부 다 LED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는 따로 뒤에 있기 때문에 펌프도 끄고 싶으시면은 그냥 선을 뽑거나 아니면 뒤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눌러서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LED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LED가 싫으면 끄면 되시고 나는 뭐 빨개 쓰고 싶다 뭐 빨간색이 좋아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난 노란색이 좋아 노란색 하시면 되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내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리고 외장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게 될 때 이거 굉장히 시끄럽지 않나 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지금 제가 풀로 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고 펜을 쓸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강하게 뭐 온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약하게 해서 사용해도 되시고 아, 진짜 이제 딥러닝 돌려가도 너무나 온도가 뜨겁다 하실 때 풀로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외장 라디에이터도 이렇게 LED가 예쁘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 자, 오늘의 너무나 간단한 딥러닝 커스텀 순행은 끝나도록 하겠고요. 뒤에 또 워낙 많은 커스텀 순행이 늘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찍고 또 너무나 간단한 커스텀 순행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간단한 커스텀 순행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And dance, but think about tomorrow, but if